네, 그 실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혹시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는 속담 아시나요? 네, 오늘 제가 얘기 드릴 내용은요, 그와 정반대로 말 한마디 때문에 21명의 목숨이 날아간 사건입니다. 1981년 2월 17일 중국 조선족 자치주인 연변이 화룡시에는 북동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때는 깊은 밤이었는데 빵 하는 폭발음과 함께 그냥 군대의 무기고가 불에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어 한 남자가 자동 소총을 척 들고는 선당사선, 佛당사佛, 즉 신이든 부처든 그냥 앞에 보이는 것들을 모조리 쏴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토록 그냥 묻지마 대학살을 시작했을까요? 네, 우리 그 시간을 사건 발생하기 전 이틀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22세였던 왕민팡은 고향이 장춘이고 한족입니다. 여기서 한족이란 오리지널 중국인 민족을 말합니다. 얘는 자존심이 엄청 강하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의 그 자신의 형상을 매우 따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화룡현 북동진이 석탄 공장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화룡시로 발전되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화룡현이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얘는 관종입니다. 관심받고 싶어 하고 이름을 날리고 싶어 했겠죠. 하지만 그렇게 묵묵히 그냥 석탄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많이 그냥 답답하고 성격이 안 맞았겠죠. 그러던 2월 15일 밤이었습니다. 그는 같은 공장의 동료였던 리라이원이란 사람 집으로 놀러가게 되었답니다. 술잔이 또 여러 번 오가게 되었고 또 서로 알딸딸해졌겠죠. 드디어 리라이원이 입을 엽니다. 어이 아우야, 너 그걸 아니? 글쎄 저 네 편네가 그러는데 내가 지를 꼬셨단다야. 하하하. 야 어이없지 않니? 저런 농구공 같은 몸뚱아리를 내가 왜 쫓아다녔겠나? 네, 그러자 에이 됐어 형님에, 형님 얼굴에 장가간 것만 해도 전생에 나라를 구한 거요 라고 웃으며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왕민팡의 눈길은 이 게스트룸에서 그 형수를 아래 위로 자주 훑어보더랍니다. 이후 술잔이 또 많이 오가게 되었고 왕민팡은 집에 가려고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릴라이원은 이미 술에 꼬라 떨어져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쿨쿨 잠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릴라이원이 와이프는 예의상 손님이 배웅을 나갑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제 이 사건에서의 제일 관건적인 대사가 나옵니다. 그 비참한 대학살 사건은 요 몇 글자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에이 왕이, 别看你 年纪大了, 我还是很喜欢你啊, 明天晚上你到我家来玩吧. 네, 그 뜻인즉 형수님,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저는 그래도 형수님이 좋소.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 와서 놀겨. 네, 이런 스타일일 수도 있었고, 왕이야, 别看你 年纪大了, 我还是非常的喜欢你啊, 明天晚上你到我家来玩吧, 아? 네, 그 뜻인즉 형수님, 형수님은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난 그래도 형수님이 너무 좋소. 어떻게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좀 놀지 뭐. 네, 또 이런 스타일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말이어도 그 말하는 스타일에 따라 천지 차이죠. 그러면 대체 어떤 스타일로 얘기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릴라이원이 와이프는 그 당시에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이틀 동안 생각했답니다. 이게 대체 뭔 뜻이지 말입니다. 그렇게 고심히 생각한 끝에 이거 왕민팡이 자신한테 집적거린 거라고 판단을 내리게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열받아서 그 일을 릴라이원한테 얘기하는 거죠. 뭐? 그놈이 감히 내 마누라한테 집적돼? 내 이가 그냥! 네, 사실 이 일이 지금 발생했다면 어떤 여자가 이런 일을 남편한테 고자질 하겠나요? 기껏해야 야 너 좀 긴장해야 되겠더라, 22살짜리 젊은이 눈에도 내가 아주 이쁘다는데? 하고 그냥 농담으로 넘길 일이었죠. 하지만 그 시기에는 아니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다들 그냥 너무 보수적이다 보니 그런 농담은 그냥 상상도 할 수 없을 때였죠. 릴라이원은 두 주먹을 거머쥐고 그냥 사처로 뛰어다니며 왕민팡을 찾았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없더랍니다. 81년도에는 이 핸드폰도 없을 시기였죠. 그 릴라이원이 화가 나서 자신을 찾는다는 소문은 왕민팡의 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에? 날 찾는다고? 왜지? 하면서 왕민팡은 지발로 릴라이원이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어라, 너 이놈 지발로 기어오는구나. 야, 너 인간이냐? 내가 술을 사줬더만 이놈이 내 아내한테 직접 대고 있어? 릴라이원은 왕민팡이 멱살을 잡고 마구 휘두르며 얘기합니다.
아니 형님에 그 뭔 소리요? 내가 언제 형수한테 집적됐다고 그러? 오해. 네, 하지만 이미 빡칠 대로 빡친 릴라이원이 귀에는 왕민팡이 말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 됐고 너 따라와 봐. 아주 동네 주민들 앞에서 망신을 단단히 줘야겠다 널. 릴라이원은 왕민팡이 멱살을 잡아 질질 끌어서 집에서 나옵니다. 어이, 동네 주민들 다 모여봐요. 이 왕민팡 이놈이요, 지 형수한테도 집적되는 인간 말종이요. 내가 오늘 이놈을 아주 혼쭐을 내는 거 구경하오. 그러자 그 나와서 구경한 사람들은 펑유신, 왕원빙, 리수신, 왕하이란 등 주민들이었답니다. 네, 제가 왜서 이렇게 일일이 이름들을 다 밝힐까요? 네, 그 왕민팡이 머릿속에 다 간직해놓은 사람들이니까요. 리라이원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민팡을 그냥 문지펄펄하게 패놓습니다. 하지만 왕민팡은 맞으면서도 계속 형님에 제가 그 얘기를 한 건 맞는데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니요 라고 계속 변명했답니다. 하지만 그 동네 주민들은 말리지는 않고 싸늘한 눈길로 째려보며 에이 저놈 저거 맞을 짓을 했네, 저런 놈은 그냥 정신이 벌쩍나게 쳐맞아야 돼 라고 했답니다. 사실 왕민팡은 이제 22살이었고 그 주민들 눈에는 그냥 피레미로 보였겠죠. 다들 그냥 그렇게 혀를 끌끌 차며 왕민팡을 비웃었답니다. 이어 왕민팡은 그들한테 삿대질하며 니들 오늘 일 이렇게 끝난 게 아니다. 이제 꼭 후회하게 만들어 주겠다 라고 외치고 뒤돌아갔답니다. 왕민팡은 그렇게 혼자서 쓸쓸히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마침 하늘에서는 눈이 펑펑 내렸다고 합니다. 그 눈들을 맞으며 혼자 걸어가는 그의 머리는 그냥 터질 것만 같았겠죠. 이런 눈명을 쓰고 어떻게 머리를 쳐두고 다니지? 생각만 해도 막 미쳐버릴 것만 같았고 너무도 답답해서 그냥 탕탕 하고 자기 가슴을 후려치면서 가게 됩니다. 워낙에 자존심이 강하고 남이 눈길에 예민했던 그였기에 더더욱 힘들었겠죠. 집에 도착하고 눈을 툭툭 터니 그 동생 왕민차오가 그를 반깁니다. 사실 그때 왕민팡의 부친이 폐병 때문에 그 연변병원에 입원하여 있었답니다. 그의 모친도 그 병간호를 위해 부친 곁에 남아 있었고요. 네, 우리 고향분들 그 난익은 연변병원도 나오니까 기분이 묘하죠. 그 집에 있던 왕민차오는 왕민팡보다 3살 어렸던 당시 19살이었다고 합니다. 그 형이 얼굴색이 많이 아닌 걸 본 그는 대체 뭔 일이라고 묻게 됩니다. 이어 왕민팡은 한숨을 푹 내쉬고는 그 있었던 사건을 쭉 이야기합니다. 뭐? 그것들이 사람을 모함에도 분수가 있지. 누가 그런 둥글둥글한 아줌마한테 집적되고 싶겠어. 근데 어쩌지? 내일이면 동네방네 다 그냥 소문이 나겠는데 말이요. 왕민팡은 알았죠. 그 누구도 자신이 편을 들어준 사람은 없을 거란 사실을요. 너무나도 열받은 왕민팡은 재빨리 식탁 위에 있었던 고량주를 잡아듭니다. 그리고는 너무나도 흥분하여 와들와들 떠는 손으로 그 뚜껑을 열고는 그대로 한 모금을 쫙 들이킵니다. 흥! 내일에 이것들이 서로 수군대면 뒤에서 나를 씹을 게 분명하단 말이야. 그러니 내 이것들을 오늘 밤에 싹 다 죽여버려야겠다. 네, 보통 이런 소리를 들으면 말릴만도 한데 이 19세였던 동생 왕민차오는 글쎄 옳소 이놈에 그게 좋은 방법이요 라고 그냥 맞장구를 쳤답니다. 그리고는 그 둘은 깡수를 들이마시며 상세한 계획을 의논합니다. 뭐니뭐니 해도 첫째는 무기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그 목표는 바로 마을이 무기고를 털어야만 했습니다. 그쪽을 털면 안에 자동 소총이고 뭐 수류탄이고 다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걸 손에 넣으면 감히 누가 우리 앞을 막을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자면 또 먼저 그 무기꽃 내부를 한번 확인해야겠죠. 그 둘은 부랴부랴 무기꽃으로 달려갑니다. 그때의 무기꽃은 또 시골이라 보니 그냥 경비실 하나 달랑 있고 그렇게 허술했답니다. 왕민팡은 경비실 문을 똑똑 두드립니다. 그때 경비원이 이름이 짱스칭이라고 불러 이미 잠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자 뭐야 하고 소리 지릅니다. 그 급한 일 있어 그러는데 전화 안 통하게요. 그러자 짱스칭은 짜증납니다. 아니 이게 몇 시인데 전화질이야? 어서 꺼지지 못할까? 헐, 이건 뭐지? 계획에 없었던 일이 발생한 겁니다. 지금쯤이면 경비원이 문을 척 열면 그 도끼를 들이대서 제압하고는 무기를 챙겨야 하는데 말입니다. 멍해서 서있던 그 둘은 툴툴거리며 집에 돌아갑니다. 아 이거 골치 아프네. 어떻게 해야 되지? 왕민팡은 자신이 돌머리던 도저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자 발을 동동 구를 때였습니다. 저기 형님에
요즘에 경찰서에서 쇼리우즈를 잡는데 그냥 신경이 곤두섰답대. 그리고 형님이 그전에 걔랑 한판 붙었재요. 이러면 어떻겠소? 쉬빙파라는 그 경찰이 쏠러져요. 걔 집에 찾아가서 쇼리우즈가 지금 형을 찾아와서 그냥 아주 난리를 치고 있다고 가서 좀 도와달라면 어떻겠소?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걔 뒤통수를 확 날리고 권총을 챙기는 거예요. 어떠소 이님에? 그러자 왕민팡은 무릎을 탁 치면 야 기가 막힌다 야. 역시 공부를 한 애들은 다르긴 다르구나. 야 우리 그럼 즉시 가보자. 이때는 이미 2월 17일 새벽 2시 반이 되었습니다. 그 둘은 시퍼렇게 살아있는 도끼 두 자루를 이 한 사람당 한 자루씩 허리에 찹니다. 그리고는 또 집에서 나와 경찰인 쉬빙파이 그 집으로 향합니다. 이어 문을 쾅쾅 두드리며 경찰관님 그 쇼리우즈가 지금 또 술을 처먹고 우리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어. 좀 도와줘. 경찰관님! 경찰관님! 네 그러자 안에서는 아아 알았으니 좀 기다려 하고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또 이어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더니 문이 척 열리며 쉬빙파가 나옵니다. 그의 손에는 경찰용 홀스터 이 권총이 척 있었습니다. 야야 눈이 이렇게 세게 오는데 그놈만 왜 그리 난리 친다니 어? 이번에는 잡아다가 그냥 콩밥을 좀 처먹게 해줘야겠다 야. 쉬빙파는 홀스터를 허리춤에 척 차고는 투덜거리며 앞장섭니다. 야 근데 내 혼자 가기엔 좀 그렇다 야. 옆집에 그 시제잉 대장이 있다. 함께 가서 모시자. 그 새벽이 어둠컴컴한 오솔길에는 뿌드득 뿌드득 하는 눈을 밟는 소리만 들립니다. 왕민파는 때가 되었음을 느끼고 뒤에 따라오는 동생한테 손짓을 보냅니다. 네 왜냐면 그 자신은 경찰과 함께 나란히 앞에서 걸어갔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말입니다. 왕민초는 그걸 봤는지 못 봤는지 그냥 조용하게 가만히 뒤따라오기만 했답니다. 그렇게 경찰대장 시쟁잉이 집에까지 도착했는데도 조용합니다. 이어 쉬징파는 혼자서 시쟁잉이 그 집에 들어가서 상황을 보고합니다. 그러자 그 둘만 밖에 남아있게 되었죠. 야야 니 아끼 내 손짓을 못 봤니? 어? 왜 가만히 있었니? 그러자 동생은 형님의 내 무서워서 그랬소. 혹시라도 한 방에 못 보내면 어떡하오? 네 그러자 왕민팡은 또 에라이 동생아 너 걱정도 팔자다야. 아무 걱정 말고 내리까기만 해라. 안 돼도 곁에 내가 있잖아. 네 하지만 이때 문이 열리면 쉬빙파가 나옵니다. 어이 대장님은 오늘 시간 아이 된단다야. 니네들은 가서 류징팡 그 경찰관 알지? 가서 걔를 데리고 와. 나는 경찰서에 잠깐 들렀다가 너희 집에서 집합하자. 에? 또 난데없는 다른 경찰관을 데려오라네요? 어쩔 수 없이 그 둘은 다른 한 경찰관인 류진팡이 집으로 가며 의논하게 됩니다. 형님에 우리 이젠 어떻게 하면 좋소? 그러자 왕민팡은 정신이 갑자기 번쩍 들었던지 멈춰섭니다. 야야 이게 이럴 때 아니다야. 경찰이 한 명 더 늘면 우리 손쓰기도 더 힘들어지지야. 우리 가서 그냥 쉬빙파를 해치우자. 그 둘은 또 그렇게 부랴부랴 다시 쉬빙파의 뒤를 쫓아갑니다. 이어 그 눈길을 밟는 소리가 들리자 쉬빙파는 대뜸 뒤돌아봅니다. 야 류진팡을 데려오랬더만 왜 니들만 와? 그러자 아 네 지금 옷을 입는 중이랍니다. 저희 보고 먼저 가보라고 해서 급히 달려왔습니다. 네 그러자 쉬빙파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돌아서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툭 하는 소리와 함께 경찰은 그냥 앞으로 푹 꼬꾸라집니다. 네 그 주의하지 않은 틈을 타서 왕민팡이 도끼로 뒤통수를 깐 거였죠. 아싸 권총이다 야. 야 요 때깔 봐라 야 요거 기가 막히지 않니? 왕민팡은 권총을 들고 한탄하고 있을 때 왕민총은 그 경찰이 몸에서 무기고 열쇠를 찾아냅니다. 형님의 그깟 권총 아무것도 아니요. 요 열쇠만 있으면 자동소총도 구할 수 있어. 오 그러야 와 그것도 좋다 야 빨리 가자. 왕민팡은 경찰 홀스터에서 탄약 12발을 빼서 몸에 지닙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보통 그 시기 총기 홀스터에는 탄약이 6발 있겠는데 어떻게 12발이 있게 되었죠? 네 이것은 중요하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는 또 도끼로 머리를 몇 번 또 내리까고는 확실하게 숨통을 끊습니다. 야 이거야 어디다 버리면 좋게. 한참을 두리번거리던 그들의 눈에는 한 맞춤한 곳이 보입니다. 네 그곳은 바로 밖에 엄청 큰 공용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제가 어릴 때도 다 그런 데서 큰일을 봤는데요. 그 재래식 화장실은 엄청 큽니다. 남자 쪽에 구멍이 한 10개 뚫어져 있고 여자 쪽은 모르겠습니다. 못 들어가 봐서요. 그 구멍에 쭈그리고 앉아서 똥을 싸는 거죠. 겨울이 되면 더더욱 그냥 아짜아짜 합니다.
그 구멍 주위가 다 얼음으로 그냥 꽁꽁 얼어붙어서 쭈그리고 앉을 때 자칫 잘못하면 미끄러질 수도 있잖아요. 미끄러지 안에 떨어져 들어가면 그냥 죽는 거죠. 제 기억엔 제일 공포스럽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죠. 똥을 쌀 수 있는 곳은 그곳밖에 없었으니까요. 왕민팡과 왕민처는 낑낑거리며 그 시체를 옮겨서 재래식 화장실 구멍에 확 쳐 넣었답니다. 아, 그거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얘는 제일 불쌍하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은 무기고로 냅다 뛰어갑니다. 무기고를 차지하려면 무조건 경비실을 통해서 들어가야만 했답니다. 하지만 그 무기고 열쇠는 경비실에 없고 경찰이 갖고 있으며 서로 이렇게 나눠서 보관하는 거죠. 이어 도착한 그들은 발로 문을 빵빵 하고 두드립니다. 경비원은 그 달콤한 잠에서 깨자 완전 열받습니다. 이것들이 이거 한밤중에 뭐하는 짓이야! 네, 그는 버럭 화를 내며 문을 열었는데 헐, 그를 기다리는 건 차디찬 권총이었습니다. 야, 이제 뭐라고? 다시 한번 나불대 봐라! 어? 경비원은 너무나도 놀랐던 나머지 다리가 풀려서 그냥 땀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아이고, 저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그러자 왕민팡은 아무 말도 없이 차오야, 너 이놈을 잘 봐라. 내 무기꺼에 들어갈게. 네, 그렇게 직소리 못 내고 앉아있던 경비원은 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건 아니었답니다. 이렇게 멍하게 앉아있다가 나중에 이 무기꺼가 강도질 당한 책임을 물어야만 할 것 같아 보였죠. 왜냐면 그때는 그랬답니다. 네가 경비원이니까 그런 강도들과 목숨을 걸고 싸워라. 그래야 너는 좋은 동무다 이겁니다. 무서워서 포로가 되면 안 된다. 무조건 싸워라. 네가 만약 싸우다 죽게 되면 그건 네 영광이다 이놈아. 네,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상이 있을 때였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는 경비실 안에서 밧줄 하나를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어이 젊은이, 나를 좀 묶어둬. 그럼 너희도 더 안심될 게 아니야. 네, 그는 기절하고 밧줄에 묶여져 있으면 할 수 없이 그렇게 된 거라고 내빼려는 수작이었죠. 그렇게 밧줄로 꽁꽁 묶고 입에 수건까지 꽉 틀어 막았지만 왕민팡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뭐요? 왜 이리 오래 걸리는 거지? 왕민초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 무기고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혼자 남게 된 경비원은 온갖 힘을 다해 그냥 꿈틀꿈틀 대자 밧줄이 저절로 풀렸다고 합니다. 헐, 그 19살짜리 애가 묶은 게 그렇죠 뭐. 그러면 이 광건적인 시각에 그는 뭐 했을까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이 그 경비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이 회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팡팡 날려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지! 네, 1회에서 경비원 짱스칭은 왕민차오가 무기고에 들어간 틈을 타서 밖으로 그냥 냅다 도망칩니다. 이어 그는 바로 곁에 창고 쪽으로 달리며 살려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네, 그러면 이때 무기고에 있었던 왕민팡과 왕민차오는 대체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네, 그 둘은 무기고 안이 너무나도 혼잡하여 아직도 안에서 자동소총을 찾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밖에서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죠. 뭐야? 저놈이 어떻게 도망쳤어? 그 둘은 재빨리 밖으로 뛰쳐나가 경비원을 향해 쫓아갑니다. 네, 하지만 이때 창고 쪽에서 한 남자가 척 나옵니다. 얘는 이름이 정카이라고 불렀는데 말 그대로 영웅주의 사상으로 그냥 똘똘 뭉쳐있던 겁없는 사람이었죠. 정카이는 손에 쇠몽둥이가 쥐어져 있었는데 뭐야? 뭔 일이야? 하면서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는 멀리서 이쪽으로 쫓아오는 왕민팡을 발견하게 됩니다. 왕민팡은 권총을 빼들고 야 움직이지 마라 쏜다 라고 외칩니다. 네, 하지만 말입니다. 정카이는 권총이고 나발이고 안중에도 없이 그냥 쇠방망이를 휘둘러 댑니다. 헐, 이런 걸 뭐 용맹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무식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어 빵빵 하고 두 방이 탄약은 정카이한테 꽂히게 되었고 그는 당장에서 즉사하게 되었답니다. 이어 그 총소리를 듣고 다리가 풀린 경비원은 또 왕민초한테 잡히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경비원은 또 절을 하면서 그냥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어라 짱스칭아, 너도 참 재밌는 놈이다. 아니 거기서 어떻게 또 도망칠 궁리까지 했다니? 요놈 요거 어떻게 처리하지? 네, 그러자 아이고 딱 한 번만 살려주세요.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요 라고 그냥 납작 엎드립니다. 그래, 그럼 일단 알았고 일어나 봐라.
너 그 무기권 내부를 잘 알지? 가서 자동 소총을 한번 찾아봐라. 그럼 내 목숨만은 살려주지. 네, 그 무기관이 너무나도 크고 정비가 안 돼 있어서 그 경비원이 도움이 필요했었죠. 그리고 또 경비원 짱스칭이 스타일대로라면 당연히 살겠다고 적극적으로 협조했답니다. 그렇게 그들은 끝내 자동 소총을 얻게 되었고 탄약 80여 발까지 챙기게 되었답니다. 야야, 죽인다야. 한창 흐뭇해서 그 자동 소총을 만지작거리던 그의 눈에는 다른 한 물건이 보입니다. 왕민차오야, 너 그 경비원 아저씨 잘 지켜봐라.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냥 도끼로 그냥 내일 찍어라, 알았니? 네, 이 왕민팡은 그 무기관이 폭약들을 그냥 한 곳에 모아놓습니다. 그리고는 또 엄청 긴 도화선을 구해서 이 느려서 경비실 밖에까지 느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무 생각 없이 성냥으로 불을 확 달아버립니다. 이거 또 냅다 막 도망치는데, 아야, 경비원 아저씨를 까먹었네. 어디 갔니? 네, 그 포파약이 도화선에 불을 붙이자 왕민초도 그냥 냅다 도망쳤고 경비원 아저씨도 이때다 싶어 그냥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답니다. 이어 빵! 빵! 왕민팡은 경비원 아저씨를 향해 두 방을 쐈지만 모두 명중을 못했고 그냥 포기하고 도망칩니다. 그리고는 빵! 하고 그냥 무기고가 폭발한 거였죠. 이어 그 주위에 있었던 건물들도 그 충격으로 유리들이 그냥 쨍그랑 하고 산산조각 납니다. 그리고 그 활활 타오르는 불길은 주위의 창고와 뭐 건물들에 옮겨붙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어 그곳에서는 한 남자가 자동 소총을 척 끼고 탄약이 들어있는 가방을 척 메고는 유유히 걸어 나옵니다. 네, 이놈은 바로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왕민팡이었죠. 동생아, 넌 이제 집에 가라. 그리고 여기 있었던 일을 모두 다 잊고 아버지 어머니를 잘 모셔라. 이제부터 일은 형이 혼자서 다 할 거다. 네, 하지만 뭐 걔가 있으면 끝날 일인가요? 그 경비원 아저씨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말입니다. 나중에 그 경비원 아저씨 때문에 다 들통나게 됩니다. 사실 그때 왕민팡이 계획은 그 마을이 모든 사람들을 모두 다 그냥 죽여버리는 거였답니다. 네, 그러자면 먼저 그한테 위협이 되는 총을 가진 경찰을 제거해야만 했죠. 그는 저번 회에 갔었던 시의 쟁인 대대장 집으로 먼저 향합니다. 먼저 그 대가리부터 따려는 거죠. 문을 쾅쾅 두드리며, 큰일 났습니다 대대장님, 누가 그 무기고와 창고에 그냥 불을 확 질러버렸습니다 라고 소리 지릅니다. 뭐? 이어 얼마 안 있자 시쟁인이 나와 봅니다. 이건 뭐야, 대체 누가 저런 짓을. 하지만 이때 시쟁인은 저 멀리 불타는 쪽을 보는 척 하다가 갑자기 왕민팡이 자동 소총을 콱 잡았답니다. 그리고는 눈 깜짝할 새에 그냥 탄창을 찰컥 하고 분리시켜 버렸죠. 그 속도는 너무나도 빨라서 왕민팡은 반응도 못했답니다. 역시 무장대 대대장은 대대장이죠. 어이, 그건 그렇고 이 자동 소총은 왜 네가 갖고 있니? 대대장은 자신이 구운 총을 뽑아 왕민팡이 머리에 갖다 댑니다. 아, 네, 아까 먼저 창고에 불났었고 제가 경비원을 도와 건질 수 있는 무기들을 먼저 다 뺐습니다. 이 자동 소총 여기에요. 왕민팡은 그 탄창이 없는 자동 소총을 대대장한테 바쳤고 그걸 바꿔서야 대대장은 구운 총을 거둡니다. 야야, 빨리빨리 움직여라. 부를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불러서 저 불을 꺼. 대대장은 왕민팡한테 명령을 내린 뒤에 뒤돌아서서 갑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왕민팡한테는 저번 회에 다른 경찰한테서 그 빼앗은 권총 한 자루가 있잖아요. 네, 이 왕민팡은 허리 추면서 권총을 빼들고는 대대장이 뒤통수에 대고 빵! 하고 한 방 먹입니다. 제 아무리 뭐 엘리트 경찰이어도 그 뒤통수를 보인 이상 약이 없었던 거죠. 이 왕민팡은 자동 소총과 탄창을 챙기고는 다시 대대장이 집으로 향합니다. 그건 또 왜일까요? 네, 어차피 이렇게 잡히면 총살 맞을 인생인데 이 수총각 몸으로 가기는 싫었던 거죠. 이어 그가 불을 확 켜자 이미 그 총소리에 놀라 깨난 대대장이 와이프는 이불을 꽁꽁 싸매고는 그냥 와들와들 떨고 있었답니다. 네, 그 대대장이 와이프는 그 시골에서 아주 유명한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어이, 뭐 맥혀서 쳐다보니, 어? 와서 내 옷을 벗기지 않고. 네, 그러자 그 여자는 잠옷 차림으로 부들부들 떨면서 왕민팡이 바지를 벗기고는 또 철석철석을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5분 뒤였답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시간까지 아냐고요? 왜냐면 얘가 나중에 잡혀서 다 진술을 했습니다. 그 하룻밤에 온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이려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보여갖고 빨리 끝냈다고 합니다. 네, 뭐 왠지 쇼타이밍이 뭐 변명으로 들리긴 하지만 뭐 그렇다 칩시다. 그렇게 또 철석철석을 끝마치고는 머리에 권총을 들이밉니다. 야, 니도 가기 전에 수총국이랑 했으니 좋겠다, 야. 하고는 팡팡 하고 쏴서 죽이고는 또 나갑니다. 오케이, 이제 뭐 할 것도 다 해보고 위협이 될 수 있는 놈도 다 제거해버렸겠다. 리라이 원아, 이제 네 차례다. 그는 자동 소총을 척 메고 리라이 원이 집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때, 에? 저건 누구지? 오라, 왕원빈이구나. 너희놈 요거 잘 걸렸다. 네, 얘는 낮에 뭐 먼지 펄펄 나게 처음 맞고 있는 왕민팡을 구경하면서 깨꼬소하게 웃어댔던 놈이었습니다. 이 왕민팡은 멀리서 자동소총을 쫙 조준합니다. 그 폼은 겁나 멋있었겠죠. 하지만 빵 하고 쏘니 헛방이었답니다. 그리고 또 빵 하고 쏘았는데 또 헛방이랍니다. 왕민팡은 왕원빈 쪽으로 막 달려가면 따다다다다랑 하고 쏘자 겨우 맞췄다고 합니다. 이놈아, 이거 전에 나왔던 바이도산과 그 쏘장빙의 비하면 사격 수준이 그냥 너무 형편없었죠. 하지만 이때 왕원빙이 딸이 그 총소리를 듣고 집에서 나왔답니다. 뭔 소리지 하고요. 그러다 왕민팡과 눈길이 마주칩니다. 아야 보게 하며 왕민팡은 또 다다다다당 하고 아예 연발을 먹입니다. 그 중에 한 방은 그 딸이 머리 정중앙을 관통하여 즉사하고 말았답니다. 그 두 명을 죽이고 왕민팡은 급급히 리라이원이 집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이때 리라이원도 그 총소리를 듣고 나와보게 되었답니다. 그 두 왼수는 그렇게 집 앞에서 우연하게 만나게 되었죠. 리라이원을 보자 왕민팡은 피가 막 거꾸로 쏟아짐을 느낍니다. 너 이놈 하면서 방아쇠를 당기는데 에? 철컹철컹하고 그냥 발사가 안 되는 겁니다. 아뿌싸, 그 관건적인 시각에 탄약이 떨어졌던 겁니다. 왕민팡은 또 쭈그리고 앉아서 그 가방에서 탄창을 빼듭니다. 아싸, 리라이원은 드디어 얼싸 좋다 하고 집안으로 냅다 도망칩니다. 이때 왕민팡은 진짜 미칠 지경이었죠. 하필이면 그때 하필이면 제일 중요한 놈을 죽여야 하는데 탄약이 떨어지다니요. 그는 탄창을 바꾸며 문 쪽으로 뛰어갑니다. 네, 그 문은 역시 안에서 잠겨져 있었죠. 왕민팡은 조금 떨어져서 그 문으로 향해 팡당당 하고 쏘아댑니다. 그리고는 다리로 문을 팡 하고 찾아 열립니다. 리라이원, 이 미꾸라지 같은 놈아, 어딨니? 어? 이어서 집안의 침실문은 또 팡 하고 그도 찾아. 헐, 그시 그 돼지 같은 리라이원이 와이프가 창문을 겨우 넘어가는 거였습니다. 네, 바로 그 여자의 의심병으로 하여 모든 비극이 시작된 거였죠. 그녀는 너무도 뚱뚱해서 창문에 떡 걸려서 겨우 비비며 나가고 있었습니다. 어이, 형수님, 너 때문에 내 인생 이게 뭐야? 라며 그냥 타다다다다랑 하고 왕민팡은 또 난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탄약은 그 여자의 어깨에 한방 들어갔고 그 여자는 거기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왕민팡도 쫓아가려고 창문을 타는데 쨍그랑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에? 이건 곁에 방에서 뭔가 떨어져서 깨지는 소리였죠. 어라, 리라이원인 저쪽 방에서 숨어 있었구나. 사실 왕민팡이 더 죽이고 싶었던 건 리라이원이었죠. 그는 휘파람을 불며 으슬렁으슬렁 거리며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룸에 있었던 건 리라이원이 아니고 그의 막내 아들이었답니다. 글쎄,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은 아 위험이 닥치자 리라이원이 제일 먼저 창문으로 내빼고는 두 번째로 그의 와이프가 나갔고 자신들이 아들은 그냥 나몰라라 하고 그냥 버린 거였습니다. 와, 저도 막 열받습니다. 현실 세계는 이런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미쳐갖고 올리 죽이고 내리 죽이고 뭐 살판 쳐도 결국 제일 죽여야 될 원수는 못 죽이고 끝나게 되는 거죠. 전에 제가 다뤘던 짱버린 이야기도 똑같잖아요. 왕민팡은 이를 뿌드득 뿌드득 갈면서 자동 소총을 리라이원이 그 아들이 머리에 갖다 댑니다. 그리고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얼마나 그 방아쇠를 당기고 싶었겠나요. 네, 하지만 그 인정사정 없는 악마 왕민팡은 총 을 거뒀다고 합니다. 왜냐면 왕민팡이 전에도 이 집에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밤마다 오면 이 꼬마를 쓰다듬어 주면서 이뻐했다고 합니다. 그 정 때문에 결국 목숨을 살려둔 거죠. 어이 꼬마야, 형이 너희 엄마 아빠 때문에 요번 인생 망쳤다. 니는 그렇게 살지 말아.
라고 할 때였습니다. 리라이원아, 저 怎么回事啊? 저 什么声音啊? 아? 네, 그 옆집의 펑유신과 그의 아내 류위칭이 또 총소리를 듣고 나와 본 거였습니다. 어어, 펑유신이, 너희놈, 내가 처음 왔을 때 비웃음에 잘도 구경했겠다, 어? 왕민팡은 또 그쪽에 대고 다다닥 하고 쏩니다. 근데 인마 이거 사격 솜씨가 정말로 형편없었죠. 그 집안에서 쏘는데도 명중을 못 시키고 도망칩니다. 이어 쫓아가 보니 어차피 곁에 있었던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는 거였죠. 또 문에 대고 몇 방을 날리고 발로 확 걷어차니 쉽게 열립니다. 아하, 니네 집에는 방범창을 해서 못 도망쳤구나. 도둑놈을 잡으려고 만든 방범창이 니놈들 목줄을 끊게 됐구나야. 네, 그 집안에는 창문들이 다 방범창으로 꽁꽁 싸매서 도망을 못 가고 있었답니다. 집안에는 펑유신 부부와 딸 이렇게 세 명이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고 있었답니다. 그 남을 비웃고 조롱대며 즐기더니 꼴 좋다야. 다음 생에는 그렇게 살지 말라 들었니? 네, 이어 따다다당 하고 난사를 해버리고 또 가까이서 머리통에 대고 한 방씩 먹여서 확실하게 숨통을 끊어 놓습니다. 이렇게 삽시에 아홉 명이 목숨을 앗아가게 되는데 그 제일 중요한 리라이원이 목을 못 따서 그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었답니다. 이어 그는 또 곁에 리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그 리인이라는 사람은 그날 싸움 구경을 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평소에 자기 집에 돈이 좀 있다고 그렇게 자랑질을 해댔답니다. 그래, 어차피 죽이기로 시작한 거 니네 그 돈을 갖고 황천길에 오를 수 있나 한번 보자. 그는 리인 집이 문을 따고 들어가니 그 집에는 리인과 그 와이프의 딸 두 명과 막내 아들까지 총 다섯 명이나 있었답니다. 리인은 문 따는 소리에 잠에서 금방 깼는데 헐, 왕민팡이 자동 소총을 척 들고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그는 순간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곤 왕민팡한테 막 덮칩니다. 하지만 어림도 없었죠. 왕민팡 근처에도 못 가보고 그냥 다다당 하니 즉사하게 됩니다. 그때의 왕민팡은 이미 미쳤는지 아니면 그 악마가 내렸는지 그 아무 죄 없는 가족들한테까지 그냥 난사를 해버렸답니다. 그렇게 아쉽게도 온 가족이 목숨을 잃게 된 거였죠.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닙니다. 이미 악마가 돼버린 왕민팡은 어슬렁어슬렁 거리며 나와서 또 다른 곁에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이 집은 리수신이 집이었는데 저번 회에도 얘기가 나왔다시피 이놈은 그 구경꾼들 중에 있었습니다. 오케이, 데스노트에 있는 사람이니까 죽여야지. 그 문을 또 박차고 들어가니 헐, 그 집안에는 가족이 더 많았답니다. 리수신과 그의 와이프, 그리고 아들과 딸, 네, 그리고는 장모님과 조카까지 여섯 6명이 대가족이 잠에서 깨어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때의 왕민팡은 6명이 아니라 10명이어도 모조리 쏴죽일 기세였죠. 따라라라당, 네, 그 멍에서 있는 6명한테 그냥 난사를 해버립니다. 네, 그리고는 또 하나하나씩 발로 툭툭 차보고는 머리에 한 방씩 먹였다고 합니다. 하이, 이건 열받은 건 릴라의 원인데 그놈은 못 잡고 주위 사람들한테만 그냥 환풀이하는 꼴이 되었죠. 그리고는 그 집에서 세수대에 물을 붓고 세수를 한번 하며 씻어냈다고 합니다. 네, 그 집에서 나오자 이미 아침 5시 반이었는데 겨울이다 보니 날은 밝지를 않았고 아직도 어두컴컴했답니다. 아직도 그 독이 가시지 않은 왕민팡은 길거리를 걷다가 마주오는 세 명의 주민들과 우연하게 마주칩니다. 캄캄하여 그 얼굴이 잘 안 보였지만 또 다다당 하고 난사를 해버립니다. 어차피 뭐 마을 사람 전부를 죽일 계획이었으니 상관없겠죠. 그 세 명은 목숨이 붙어 있었고 끙끙 신음하고 있었답니다. 이어 가까이 가서 보니 그 누군지도 모르는 처음 본 사람들이었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정작 그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죽이자 그는 그 양심이 자책감이 들게 되어 힘들었다고 합니다. 됐어, 그만하자. 비록 제일 죽여야 될 리라이원은 도망쳤지만 더 이상 뭐 찾을 희망은 없고 대신 뭐 벌써 20명을 잡았으니 이걸로 그냥 끝내자. 이어 왕민팡은 자동소총 총구멍을 자기 입안에다 넣고는 부들부들 떨면서 그 손가락을 방아쇠에 갖다 댑니다. 네, 그는 이미 거사를 치르기 전에 자신과 약속했답니다. 싹 다 죽여버리고 난 뒤에 자살하기로 말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는 방아쇠를 도저히 당길 수가 없었답니다. 됐다, 자살하면 어떻고 잡혀서 총살 맞으면 또 어떠냐.
하루를 더 살면 하루를 더 버는 거니까 한번 살아보자! 라고 자살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그 마을 생산대의 트럭 하나를 빼앗게 되었답니다. 그 80년대에 사격과 운전, 뭐 둘 다 잘하지는 못했지만 둘 다 할 줄 안다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 왕민팡은 이어 그곳을 떴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왕민팡은 그 트럭을 운전하여 어디로 달렸을까요? 다음 왕민팡의 마지막 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따다당 쏴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제! 왕민팡은 그 하룻밤에 20명을 죽이고 트럭을 하나 빼앗아 그 마을을 떠답니다. 그러면 얘는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네, 사실 그한테는 명확한 목표도 없이 그렇게 복동진에서 이 연길시로 가는 길로 탔답니다. 하지만 또 얼마 안 지나 트럭이 저절로 멈추게 되었답니다. 그 시대의 트럭들은 그렇게 고장이 많이 생겼죠. 고장이 생기면 또 운전수가 혼자서 다 수리를 해야 되는데 왕민팡은 그 정도까지는 기술이 안 됐습니다. 그는 트럭에서 내려와 답답해서 이 서 있는데 저 멀리서 노란색 흰옷 트럭이 오고 있었답니다. 오케이, 뭐 고려할 게 있겠나요? 자동 소총을 척 꺼내고는 하늘을 향해 따다당 하고 쏩니다. 그 수고 많소. 투더진까지 어떻게 좀 어듯하기요. 네, 그 권총을 들이대니까 여부가 있겠나요? 하지만 그 차는 따다당 따다당 하고 그냥 소리가 나며 느리게 가고 있었답니다. 야야, 이 차가 이게 뭔 일이라니요? 뭔 트럭에서 경운기 소리 다 나니? 그러자 아 네, 이 트럭이 오래돼서 문제가 좀 많습니다. 네, 그 트럭은요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었답니다. 이어 왕민팡은 그리하여 그 트럭을 뭐 운전할 엄두도 못 냈고 그렇게 그냥 앉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아예 차를 빼앗아 자신이 운전하고 말았겠죠. 그 트럭은 그렇게 거의 경운기 속도로 가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동흥 일대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쪽에서 겨우 해방표 트럭 한 대를 만나게 됩니다. 야야야 스톱! 너무 느려서 못하겠다야. 왕민팡은 그 해방표 트럭 앞에 달려가서 따다당 하고 또 쏩니다. 그러자 그 트럭은 앞에서 멈췄죠. 그 트럭 기사는 류페이위라고 부르는데 왕민팡을 알고 있었답니다. 그는 차를 세우고 야 이놈아 너 왕민팡 아니니? 어? 너 지금 그 총 갖고 뭐 하는 짓이야? 너희 부모는 너네를 키우느라고 지금 아파서 연변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네, 이 아저씨는 또 겁을 집에 뭐 감춰두고 왔는지 왕민팡을 향해 막 뭐라고 합니다. 안 되겠다 너희 놈, 너 오늘 이 아저씨한테 혼 좀 남아야 되겠다. 너 일로 와봐. 네, 그러자 왕민팡은 당황해 합니다. 예? 나 혼낸다고요? 총이 있는데? 그 아저씨는 덩치도 엄청 컸는데 성격도 불같았죠. 차에서 막 내려서 왕민팡한테도 막 다가가는데 다당 하는 소리와 함께 퍽 꼬꾸러집니다. 네, 벌써 이렇게 두 명이나 총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네요. 하지만 이때 야 너 뭐하는 놈이야? 어? 그 사람을 그렇게 쏘면 어떡해? 엥? 글쎄 또 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진중숭이라고 불렀는데 또 따당 하고 왕민팡이 총에 맞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얘는 즉사하지 않았고 운 좋게도 그렇게 살아남았답니다. 아니 총을 들고 지금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조용하게 피하지는 못할 망정 거기에 대고 또 뭐라고 하고 있네요. 네, 이것들은 다 실제 발생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 고향 사람들은 겁이 없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분들 많으시죠. 그 빼앗은 트럭은 연길 위생국이 트럭이었는데 역시 국가기관이 트럭이다 보니 좋았죠. 그냥 빵빵하게 갑니다. 그러면 왕민팡이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을 때 경찰은 대체 뭐하고 있었을까요? 경찰들은 그 왕민팡이 차량은 무조건 두도대교를 건널 거라고 예측하고는 그쪽에 장애물을 설치하려 했답니다. 네, 이제부터 그 화룡과 연길 측의 경찰들 그 코미디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제가 뭐 비하하려는 목적은 없고요. 그때 있었던 사실 그대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 큰 트럭을 갖고 온다는데 차량으로 막아야지. 글쎄 대충 큰 나무 기둥으로 앞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곁에 경찰 3명이 이 권총을 척 잡고는 이 담배를 꼬아 물고 있습니다. 그 경찰이 주위에는 아무것도 뭐 탄약을 피할 장애물도 없이 말입니다. 드디어 아침 6시 50분이 되자 왕민팡이 트럭은 맹하며 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거 뭐지? 경찰 3명이서 권총을 쫙 잡고 꼬라보고 있었죠. 네, 그 주위에는 뭐 아무런 몸을 숨길 수 있는 물건도 없이 그렇게 쫙 멋있게 서 있습니다.
쟤네 뭐지? 라고 할 때였습니다. 빵! 하는 소리와 함께 드럭 앞에 유리창이 쨍그랑! 하고 깨집니다. 어라, 얘네가 한판 해보자는 게구나. 잘 됐다, 야. 왕민팡은 드럭을 세우고 밖으로 향해 따다다다당! 하고 난사를 해버립니다. 어이쿠야, 그제야 자신들이 처지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달은 경찰 두 명은 뚱기적뚱기적 거리며 다리 밑으로 핏이 냈답니다. 에? 근데 저거 뭐죠? 글쎄, 그중 한 경찰은 도망도 안 가고 다리 앞에 나무 기둥에 척 서서 이 두 손을 쫙 뻗어서 막더랍니다. 야야, 난 경찰서 서장이다. 총을 버리고 어서 내려! 라고 외치더랍니다. 헐, 이 동네에는 뭐 다들 목숨 따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람들인가? 오케이, 어디 한번 막아봐라. 이어 부르릉 부르릉 하고 그 경찰서 서장 쪽으로 쫙 갑니다. 네, 이미 그 경찰들이 총에는 탄약이 세 발밖에 없었기 이미 다 쏘고 무용지물이 됐었죠. 경찰서 서장은 쫙 버티고 버티다가 트럭이 그냥 앞으로 그냥 다가오자 곁으로 샥 뺐답니다. 그렇게 트럭은 나무 기둥을 탁 하고 쳐서 끊어버리고는 두더대교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네, 그러자 그제야 그 세 명의 경찰들은 또 허겁지어 모였고 뒤따라오던 경운기 한 대를 얻어 타고 따라갑니다. 하지만 그 트럭을 따라잡을 수는 없었겠죠. 그렇게 서브투라지를 타고 탈탈탈탈탈 내며 두더버스역까지 가게 되었답니다. 네, 이 경운기 우리 고향 사투리로는 서브투라지라고 합니다. 버스역에서 그럼 차를 하나 얻어 타고 가야 되겠는데 그곳에는 큰 버스밖에 없어서 그 버스를 타고 추격했답니다. 네, 역시 그 버스의 속도는 왕민팡이 트럭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면 앞에 있었던 왕민팡은 어디까지 갔을까요? 얘는 이미 명정을 지나 연길 모아산 부근에까지 갔답니다. 네, 여기 연길 모아산은 지금은 등산길로 개발되어 많은 사람들한테 자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수림이었는데 왕민팡은 그곳에까지 가게 되자 도저히 그 졸려서 꾸벅꾸벅 졸아댔답니다. 네, 그러다가 곁에 암석에 탕! 하고 부딪히게 되어 그 트럭은 더 이상 못쓰게 되었죠. 왕민팡은 트럭을 과감히 버리고 걸어서 모아산 수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큰 길을 피해서 수림 속을 그냥 걷고 또 걷습니다. 이미 그 갈증도 날대로 나고 배도 엄청 고팠겠죠. 때는 2월인 한겨울이다 보니 그 수림 속에는 먹을만한 뭐 과일 같은 것도 없을 때였습니다. 더 이상 걷기 힘든 그는 포기하고 들어 누웠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 보니 문득 그 주위에 사는 면목을 아는 사람이 떠올랐답니다. 네, 왜냐면 얘가 1년 전에 이곳에서 우물을 판 기억이 떠올랐던 거죠. 그는 그때 모아산 부근이 짱산숭이라는 그 사람이 집에서 묶으며 문물을 팠던 겁니다. 이어 그는 안간 힘을 다해 일어나서 그쪽으로 향합니다. 이어 때는 2월 18일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그는 힘든 몸을 움직여서 겨우 짱산숭이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문을 똑똑 두드리자 그 누구요? 라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형님의 내 왕민팡이요. 어제 사냥을 나갔는데 길을 잃었지 뭐요. 겨우 형님 집까지 찾아왔어. 네, 그러자 짱산숭은 대문을 열어줬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 시기에는 이런 뭐 시골에 TV도 없고 통신장치란 게 아무도 없었기에 지금 복동진에서 무슨 일이 터졌는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아이고, 아우야, 너 꼬라지가 말이 아이구나야. 어? 근데 너 사냥을 자동소총으로 하니? 했다야, 멋있다야. 야, 어서 들어가자. 배고프지? 짱산숭은 그렇게 극진히 보살펴줬고 왕민팡은 드디어 배에도 채울 수 있고 또 한숨 쉴 수 있게도 되었답니다. 왕민팡이 이렇게 한숨 쉬고 있을 때 경찰들은 아직도 난리 났습니다. 그들은 한방면으로는 왕민팡이 동생 왕민초를 잡았고 다른 한 방면으로는 모아산 수림 속을 샅샅이 수색합니다. 네, 그 왕민팡이 트럭이 그쪽에서 발견되었으니까 모아산 수림 속에 있는 건 확실하는데 또 그러서는 멀리 못 갔을 거란 것도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또 왕민팡이 집을 수색하다가 제일 관건적인 왕민팡이 사진이 나오게 되었답니다. 네, 바로 이 사진이죠. 이거는 엄청 중요한 단서죠. 그리고 그 주위 사람들을 심문하던 중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왕민팡이 1980년에 모아산 부근에 짱산숭이라는 사람 집에 머물면서 그 우물을 파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어허, 요 놈 요거 그쪽에 숨어 있구나. 이어 경찰들은 손쉽게 짱산숭이 집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쳐들어가서 잡으면 될까요?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얘 손에는 자동 소총이 있었고 이미 21명이나 죽인 악마잖아요. 하지만 말입니다. 이제부터 또 경찰들이 코미디 작전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그 마을에서 찡창리라고 그 이름만 봐도 조선족으로 보이는 분을 찾습니다. 네, 우리 조선족 분은 우리말 이름을 쓸게요. 이분은 김창대리라고 불렀는데 그한테 왕밍팡이 사진을 보이자 대뜸 알아봅니다. 1년 전에는 바로 옆에 집에 한동안 살았는데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 딸을 시켜서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만 해보라고 해라. 에? 뭔 경찰들이 이제 17살인 자신이 딸을 이용하려고 하지? 라고 어이없어 하는데 알았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그 딸이 선뜻 응겠다고 합니다. 네, 그 딸이 이름은 진순하이, 즉 김순해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또 대담하게 범이 소굴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날에 마침 잔치를 벌여서 안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이 대충 봐도 10명은 돼 보이는데 왕밍팡은 없었고 곁에 룸으로 들어가 보게 됩니다. 근데 헐, 자동 소총을 그냥 싹싹 닫고 있는 왕밍팡과 눈이 제대로 마주치게 됩니다. 그녀는 나이가 어렸으니 그 악마를 보고 엄청 긴장했겠죠. 왕밍팡도 그런 긴장해하는 김순애를 보고 경계심을 높이고 총을 잡습니다. 와, 그게 진짜 총입니다. 끝내준다 해. 17살밖에 안 됐던 김순애는 순간 그냥 감탄하면서 부러운 눈길로 왕밍팡을 바라봤답니다. 그래, 이 총이 멋있긴 하지. 네, 그렇게 겨우 넘기게 되었답니다. 그 17살 소녀의 배짱과 순발력은 어마어마했죠. 네, 이어 나와서 경찰들한테 알려주게 됩니다. 오케이, 위험하니 무작정 쳐들어간 건 아니되겠다 야. 우리 머리를 써서 잡아야 된단 말이다. 네, 그렇게 한참을 생각한 뒤에 세운 계획이란 이런 거였답니다. 그 잔치에서는 한창 떡을 치고 있었는데요. 네, 이 떡은 진짜 떡입니다. 전에 얘기했던 뭐 그런 떡은 아니고요. 이 찹쌀떡을 큰 나무 망치로 철썩철썩 내려치는 거죠. 이어 그 잔치에 참가했던 짱산숭이 큰 싸위와 둘째 싸위를 부르게 됩니다. 야야, 너희들한테 영광적인 혁명 임무를 주겠다. 어? 잘 들어야 된다. 너네 좀 이따 있자. 떡을 한참 치고 있으면 왕밍팡이 와서 구경할 게 아니니. 그러면 그때 그 나무 망치로 냅다 까라 말다. 오케이? 네, 그 작전을 듣자 그 둘은 멍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경찰 아저씨들은 뭐하고요? 어? 우리야 너네 쳐서 기절시키면 그때 들어가서 잡으면 되지. 그러자 그 둘은 헐, 아니 그러다 실수해서 개알을 못 내리까고 실패하면 어떡해요? 라고 묻게 됩니다. 네, 그러자 경찰은 또 어? 그러면 걔 자동 소총으로 너네를 다 쏴서 죽이겠지? 근데 걱정 말라. 그 뒤에 너네를 영웅으로 칭해주고 상장도 줄게. 네, 그러자 그 둘은 또 열받았겠죠. 이건 뭔 강아지 같은 소리야! 라고 할만도 한데 그냥 뭐 알았다고 들어갔답니다. 그리고는 한참이 지난 뒤에 그 둘은 또 투덜투덜거리며 나옵니다. 우리가 떡을 치고 있는데 왕밍팡이 구경을 안 오던데요? 그러자 경찰은 뭐? 그래도 그대로 냅다 갈겨야지. 야야, 뭐가 그리 겁나니? 어? 이 일은 니네 둘이 무조건 해야 된다. 알았니? 자, 두 번째 작전. 좀 이따 있자야. 그 세숫대야에다가 펄펄 끓는 물을 그냥 가득 담아 들어가라. 그리고 개가 주의하지 않은 틈을 타서 냅다 퍼부어란 말이다. 어때야? 이거 겁나 쉽지? 네, 그렇게 그 둘은 또 뜨거운 물을 가득 퍼 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밖에서는 경찰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거죠. 네, 하지만 말입니다. 그 둘은 또 뻘쭘해서 나오며 억울한 듯 하소연합니다. 아니, 들어가도 기회가 안 오던데요? 왕밍팡이 우리만 집중해서 쏘아보면 그냥 총을 꽉 잡고 있는데 어떻게 쏘아붙습니까? 네, 그러자 경찰들은 혀를 끌끌 차며 야야, 이 두 놈은 안 되겠다 야. 허우대만 멀쩡했지 영웅이 되게 글렀어. 안 돼. 그리고는 또 그 잔치에 참가한 다른 남자들한테 부탁했지만 다들 그냥 자동 소총을 품에 안고 있는 왕밍팡을 어쩌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17살 되는 소녀 염련화라고 있었는데 입을 삐죽삐죽거리며 한마디 합니다.
아니 살인범을 경찰들이 잡아야지 왜 자꾸 우리 평민들한테 잡으라는 거야? 어? 그렇게 잘하면 아저씨들이 들어가 잡든가. 뭐 우리가 목숨 걸고 제압하면 그때야 들어와서 숟가락을 뭐 얻겠다는 건데 그거 너무하는 거 아니요? 네, 그 17살짜리 소녀가 말하자 뻘쭘하게 있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소? 염대화야, 니 들어가서 왕민팡을 카드놀이에 앉혀라. 그러면 내가 기회를 봐서 그놈을 제압할게. 네, 이 계획을 내놓은 건 그 시골이 생산대대 대대장이었답니다. 그 생산대대 대대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그에 맞게 또 힘이 제일 세겠죠. 이어 그 대대장은 들어가서 카드 놀이판을 만듭니다. 그리고 염대화는 가서 왕민팡을 꼬시는 거죠. 오빠, 우리 사람 하나 부족해서 그런데 함께 카드놀이나 해요, 네? 사실 왕민팡은 배불리 먹고 좀 푹 쉬고 싶었지만 그 이쁘장하게 생긴 염전화가 쌩글쌩글 웃으며 잡아끌자 뭘 이긴 것처럼 하며 그냥 카드를 잡습니다. 사실 그 대대장은 카드게임을 안 하고 왕민팡이 곁에서 그가 하는 걸 구경하는 거죠. 네, 그 카드놀이 분위기는 싸늘합니다. 사실 그 안에서는 왕민팡만 그 모든 계획들을 모르고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들 그냥 맞춰가며 연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카드게임이 8번이나 돌게 되자 왕민팡은 긴장이 좀 풀렸는지 자동 소총을 좀 느슨하게 풀어놓고 또 계속 게임했답니다. 이어서 왕민팡이 차례가 되었으며 이 카드를 들어서 버릴 때였습니다. 아니 아니, 그걸 버리면 어떡해? 그 순간 대대장은 자연스럽게 왕민팡이 패를 잡은 그 손을 확 잡습니다. 에? 그 순간 왕민팡은 그냥 카드놀이 때문에 그러는가 하고 멍해 있을 때였습니다. 대대장은 이어 잽싸게 다른 손도 꽉 잡으며 제압하고 소리 지릅니다. 야, 요놈 잡았다! 빨리 경찰들 보고 빨리 오라고 해! 네, 그렇게 경찰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왕민팡한테 철컹 하고 수갑을 채우죠. 이 크나큰 공을 세운 생산대대 대대장 이름은 GDN 젠이라고 불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서 아쉽게도 그 사진이 안 남아있네요. 그 잡은 시간은 2월 18일 오후 6시였습니다. 그렇게 연변조선족 자치주 화룡현에서 있었던 그 희대의 살인마 왕민팡은 잡히게 되었답니다. 그는 어차피 죽을 각오가 다 돼 있었기에 그 모든 과정을 아주 상세히 묘술했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 중에서 주인공 왕민팡 다음으로 그 역할이 제일 많았던 건 그 당시 경찰들이었습니다. 그 코미디한 경찰들의 이야기는 제가 뭐 재밌자고 지어낸 게 아니고 진짜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거 뭐 제가 중국이 모든 경찰들을 비하하는 거 아니고 그 잘하는 경찰들도 많겠지만 그런 코미디한 경찰들도 있었다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결국 왕민팡과 왕민초 두 형제는 21명을 죽이고 6명한테 중상을 입힌 죄로 총사를 맞게 됩니다. 네,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 발생한 이런 비극은 다시는 발생하지 말았으면 하는 자그마한 바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또 즐겁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철썩철썩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제!